포인트에다가요 멸치육수를 내겠습니다. 이제 내장 따진 않고 그냥 이대로 한 줌 넣고요. 저는 멸치육수를 좀 진하게 내고요. 다시마, 아 타지 다시마를 사서 먹는 도중에 이게 바싹 말랐거든요. 근데 말라서 제가 아예 마른 김에 부셔서 병에다 담아놨습니다. 그냥 이렇게 부셔서 병에 담아놓고 막 꺼내 쓰거든요. 멸치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금 불을 약하게 했습니다.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한 10분 놔두면 됩니다. 길어도 15분은 넘기진 않습니다. 너무 오래 끓이면 이게 국물이 뿌옇게 비려지거든요. 저는 적당하게 끓이고 진하게 끓이고 그 대신에 아까워서 비싼 멸치는 안 씁니다. 조금 싼 것 씁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상을무입니다. 아 이거는 돌산갓입니다. 제가 돌산갓을 소금에 절여놨던 건데요. 지금 1년 지났거든요. 1년하고 한 두 달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냉장고 안에서 끄떡없이 잘 있습니다. 물러지지도 않고요. 그냥 이게 사갔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됩니다. 좀 짭짤하긴 한데요. 너무 짜다 싶으면 물에 좀 담가서 희석해서 먹으면 됩니다.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만약에 짭짤하지 않았다면 벌써 많이 쉬어졌거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. 장아찌처럼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의 간입니다. 멸치육수에 넣고 그냥 푹 끓여 먹을 겁니다. 요거 그냥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요. 장아찌처럼 드시면 돼요. 맛있습니다. 진짜. 자 이렇게 해서 많으면 통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거든요. 물에다가 좀 담가서 30분? 1시간? 아, 너무 짜다 싶으면 이렇게 맹물에다가 담가서요. 소금물을 좀 빼주면 됩니다. 자, 여기다가 아까 물을 담가놨던 거를요. 한 1시간 이상 좀 담가놨다가 넣습니다. 방금 건졌던 것 중에서 요거 다시마는 다시 넣겠습니다. 양파 작은 거 하나, 대파 한 반뿌리 정도. 마늘 약간 이렇게 넣겠습니다. 다른 간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. 이게 간을 많이 하면 이게 잘못하면 여기 짤 수 있거든요. 된장을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많이 나면 짜니까 된장의 향만 조금 나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이렇게 끓으면 불을 낮춰주겠습니다. 아주 약하게. 자 이번에는 요 뭐 고등어나 꽁치 다 좋지만 또 저는 집에 통조림이 하나 있어서 양파와 대파 한 반뿌리 정도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 저는 한 3스푼 넣겠습니다. 다 넣겠습니다. 자,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그리고 불을 켜겠습니다. 자, 진간장을 이렇게 3스푼만 넣고요. 물엿이거든요. 자, 물엿을 넣겠습니다. 3스푼 넣고요. 푹 끓여서 드시면 돼요. 꽁치는 이미 다 익어져 있는 거니까 갓절임 나물은 완전히 푹 익히기는 힘들 겁니다. 적당하게 익혀 드시면 됩니다. 20분 정도 푹 끓였고요. 자, 이렇게 먹으면 꼭 그거 같아요. 신김치 있죠? 묵은지 넣고 끓인 것. 묵은지 넣고 끓인 그런 생선 조림 맛이 납니다. 아주 맛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맛있겠죠?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지금 끓고 있는데요. 불을 약하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덮고 이렇게 푹 끓이겠습니다. 저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한 15분, 20분 푹 끓여도 이게 갓 나물이 막 배추 잎거리처럼 아주 숨이 푹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. 이게 소금에 절여진 거기 때문에요. 이렇게 먹으면 그 시원한 김치 찌개 국물 맛인데 좀 그 고춧가루가 없는 그런 맛. 시원해요, 여기는. 불 끄고요. 담아서
아직도 아삭거리는 소리 들리시죠?